아침마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못난 놈 여기입니다. 땀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신 났다고 미역국 드시.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는 뻗고 잘 자니 자신 났다고 미역국 듯이.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금 없을 신부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 귀에 경이 끼냐 못난 놈.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를 뻗고 잘 자니 자신 났다고 잔치 버리시. 부모 통고 들지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금 없으신 뿐이야. 수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귀에 경이 끼냐 못난 너. 고맙습니다. 네, 진탕 씨와 오유진 양의 무대였습니다. 못난 놈 함께 하셨습니다. 못난 놈. 야, 우승이야 우승. 야, 뭐 선생님이야 우승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노래 참 잘해요. 선생님 들으시기에 어떠셨어요? 빈 팀이 안 보이니까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우유진 양을 그 행사장 공연장에서 봤는데 너무 멘트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너무 노련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연습 멘트 연습 따로 하세요? 멘트 연습? 아예 무대 올라가기 전에 조금씩 조잘거리죠. 조잘거리죠. 멘트가 우리 굉장히 고차원적인 멘트. 이거 뭐 중학교 2학년이 흘러내리는 그런 멘트가 아닌데. 아까도 뭔가 멋진 멘트 했는데 기억이 뭐라 안 그랬죠? 뭐 내적 친밀감. 내적 친밀감. 맞다. 내적 친밀감. 나는 외적인 걸 좋아하지 내적인 걸 좋아해요. 내적으로 바꿔보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걸 좋아해요. 속도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선곡이 못난 놈. 사실 오유진 양은 못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르게 살라고 안 가르쳐도 올바르게 살았죠. 잘난 녀석이죠. 네. 오늘 곡은 누가 고르셨어요? 쌍쌍 파티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 나오면 진성 선생님 노래를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진성 선생님께 태클을 걸지 마랑 못난 놈 두 개 중에 뭘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했는데 못난 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마음이 내적이 너무 이쁘네요. 아, 내적.
네. 오늘 내적 잘 팔리네. 아니, 얘기만 들어도 내적 친밀감이 막 생기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오유진 양 노래도 듣고 그러니까요. 네. 한 소절이라. 신곡 나왔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진성 선생님 소금꽃에 이어서 네. 네. 그 노래 사랑꽃이라는 곡인데 훨씬이 네. 좋다. 네.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아 좋아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오금이 저린다고 하네요. 오금이 스튜디오가 떠나갈 정도로 쩌렁쩌렁하는 소리였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하지만 과연 두 분의 노래방 점수는 어떨지 사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네. 대가들이 그동안 점수를 네. 잘 못 받으셨어요. 여기서 많이 실망을 예. 하시고 가셨습니다. 한 70점은 넘겠죠. 오, 아니 다들 이해하셨어요. 네. 아, 이게 70점이면 아주 잘 나온 점수인데 또 그걸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자, 70점. 못난 놈을 불러주신 진성 씨와 오유진 양의 노래방 점수를 공개합니다. 과연 노래방 기계는 못난 놈일지 이쁜 놈일지 점수는 과연? 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웃음 소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자, 다음 팀이 또 기대됩니다. 다음 네. 다음 팀 노래 들을까요? 어디 할까요, 선생님? 저 매기와 페랭이 팀 저분들. 아, 페랭이 오케이. 매기와 페랭이 나오세요. 네, 이성준씨와 좋은 집체 무대 이어집니다. 나오세요. 두 분이 부른 노래 신민영의 미운 사랑. 40년의 끈끈한 우정 선후배간의 정을 담아서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그는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끈은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문식 씨가 이거 하나로 웃겼습니다. 네. 고마워요. 두 분의 재치 있는 무대 네.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꽃가루를 준비한 줄 알았더니 두 분은 끝나고서 고인을 갈기갈기 찢어오세요. 네. 청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무슨 운동화 끈인 것 같은데요? 이거 분장실에서 준비해 네. 왔어요. 아까 대본이 한 장 찢어졌겠네요. 아이고, 시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스튜디오 끝나고 정리하려면 힘든데 네. 아유.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아니 두 분이 서로 쳐다보면서 너는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데도 안 웃으시네요. 이걸 어떻게 그게 웃는 거예요 지금? 민망한 아, 장면을 참고 내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적. 아, 우리도 내적이에요. 우리도 내적으로. 아, 저희도 사실은 네. 웃음에 대해서 특화돼 있어요. 네. 녹화하다 저희도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엔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아. 나름 요리형이 있어.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점수를 예상해도 될까요? 네. 네. 우리 예상은 아니 예상을 했어 우리 점수를. 아, 네. 우리 진짜 점수였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앞팀이 80점 나왔잖아요. 네네. 네. 여러분도 아시지만 80점은 노래방 서비스 30분 기준입니다. 네. 저희는 1시간 정도 서비스 나. 야. 그동안 아~ 행복한 금요일에서 개그맨들이 네.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과연 몇 점일지 지금 수상한 게 네. 보통 점수가 잘 나오면 네. 이 담당 프로듀서가 좀 기분이 좋아서 말이 네. 많아져요. 네. 근데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있어요. 지금 한 소리도 안 들고 아무 있어요. 말을 안 하네. 여태야? 아니 저기 여태야? 네. 여태야? 네. 아직 저희도 점수는 모릅니다. 네,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요? 네, 아, 그 우리 PD님도 내적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노래방 만드는 회사에서 네. 정식 제품도 있지만 약간 고장난 것도 있어요. 아 저희 쌍쌍 파티의 노래방 마스터는 아니 가끔 오작동을 하기도 하니까 네 가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조문식 이상훈 씨의 노래방 점수를 공개합니다. 과연 노래방 기계가 마스터가 그 끈을 놓을지 안 놓을지 점수는 과연 오! 1점이 이렇게 소중한 아니 잡아요. 어떻게 하지 마. 아니 어디가? 아니 오늘 1라운드밖에 없나요? 1라운드가 우승이에요. 오늘 왜 다? 아 이거 또 있나요? 그럼요. 아니 그럼요. 아, 이런 요구가 있죠. 일단 막강한 팀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이 막강한 팀을 두 분이 예. 직접 무대로 모시죠. 네. 소개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어느 팀을 지명해야 되나? 한 팀밖에 없어요. 나오세요. 충길이 나. 충길이 네. 미애 나. 자 충길이와 미애 무대 이어집니다. 만나 김호중 송가인 씨의 노래. 당신을 만나 힘겨운 하루를 또 버티고 보잘것없던 내 삶도 이제 빛나고. 당신을 만나 사랑에 아팠던 상처도 이젠 아무런 다시 웃을 수 있죠. 감히 나 그대에게 영원을 약속해요. 당신을 만나 꿈같은 사랑을 하고 당신을 만나
그리움에 눈물도 흘리고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한 내 사랑이죠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당신을 만나 당신을 만나 조금 더 나은 날 만나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표정을 짓고 당신을 만나 사랑을 또다시 믿게 되었고 잠들 땐 편히 웃을 수 있죠 감히 나 그대에게 영원을 부탁해요 당신을 만나 겁없이 꿈을 또 꾸고 당신을 만나 시간이 흐르는 게 아쉬워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해요 당신을 만나 당신을 만나 언제나 내 곁에 이대로 머물러요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한 내 사랑이죠